먼저 몸통을, 날개 그리기 전에 몸통을 먼저 그리시죠. 머리 동그랗게. 꼬리 부분이 되죠. 몸통을 갖다가 좀 통통하게 만들고, 꼬리 부분 자르하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마디. 그렇게. 그 다음에 날개를 갖다가 다듬어다가 날개를 그려주는데, 몸통에 날개가 포개지면서 몸통이 불필요하게 많이 번지곤 해요. 그러니까 몸통이 마른 다음에 날개를 그려주는 것이 효과적이었어요. 그래서 이 마르는 동안에 다른 잠자리를 갖다 좀더 그려주도록 하죠. 머리. 그다음 통통하게 짧고 통통하게. 그다음엔 꼬리를 그려주시죠. 꼬리. 다음엔 다리 6개. 다시 아래쪽이 굵게 위에는 가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굵게 이렇게. 그 다음에 몸통과 허리 마디마디에 점을 살짝 찍어주는 것이 좋겠어요.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것이 좋겠어요.